네, 활자입니다. 네, 소닉스죠. 네, RF 필터, 레이디오 필터, 레이디오 프리퀀시 필터죠. 네, 가청 주파수를 잘 들게 해주는 뭐 필터를 만드는 네, 파운드리 종목이고요. 네, 이잘 12시 10분 청약 경쟁률입니다. 뭐 저조하죠 조금. 네, 예, 현재 청약 건수 12시 10분 현재 네, 9만 4천 건 들어왔고요. 네, 증거금은 9,500억 들어왔습니다. 조금 속도가 줄어 무뎌진 느낌이고요, 사실상.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가 공모가 17,000원인데 네, 공모가 대비해서 37%밖에 안 올랐죠. 예전 같으면은 한 4만 원, 5만 원 사이는 네, 리스팅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. 빨주비도 굉장히 높았고, 네, 그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고, 따라서 청약도 저조하게 들어오고 있고, 지금 균등은 한 5주 정도 되는데 1조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대출 기간은 4일이고요. 최종 한 16만 건 청약이 예상되고요. 네, 그러면은 균등은 2주에서 3주, 2.8일이니까 대부분 3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. 네, 한 주당 7,500원이니까 3주 하면은 22,500원이죠. 네, 그리고 비례 한 주는 경쟁률이 한600 정도, 1,200, 비례가 1,200 정도 올라간다면 450만 원, 한 500만 원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1억 청약하면은 한 20, 비례 22주, 균등에서 한 20, 3~4주? 25주 정도, 네, 25주 정도 배정이 가능한데, 균등을 빼고 비례만 한다 그러면 한 22주 정도 배정이 되는 거죠. 22주면은 15만원에 16만 5천원이네요. 네, 16만 5천원이 배정이 된다. 네, 그러면은 자기 돈이라 그러면 한 35% 그러면 하루에 만원씩 이자니까 한 4만원 정도 파킹 통장 이자 기계 비용이 나가는 거고,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, 4만원이니까 한 25%만 오르면 되네요. 네, 플러스긴 하네요. 네, 자기 돈으로 한다 그러면은. 그때 마이너스 통장이라면은 4일치 이자가 1억이라 그러면은 한 8만원, 7만 5천원, 8만원 정도 나가니까 오늘 같이 오른다 그러면은 손실이고. 뭐이 정도 경쟁률이라면은 네, 가진 돈만 내 청약을 할 생각이고요. 경쟁률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, 균등만 해야겠죠.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 비율이 뭐 30%고 네, 수혜지 기간 하격이 낮죠. 네, 최근에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. 그나마 KB는 공모주 수수료가 1,500원에 대해서 뭐 500원 차이가 안 나는데 네, 기분 문제죠. 네, 기분 문제로 500원. 네, 15시에 경쟁률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아, 참고로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? 어저께였나? 네, 신한 스펙이죠. 신한 스펙 한 40만 원 손절하고 네, 코덱스 200을 매수했고요. 조만간에 조금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. 네, 작년 이맘때 적금을 예금인가요? 1년 동안 넣는 게 예금인가? 적금, 예금. 저는 그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. 네, 예금을 넣어놨는데, 네, 그게 만기가 거기 돌아왔더라고요. 네, 이자가 한 4%, 5% 정도 붙은 것 같고, 부동산을 매수할까 생각했는데, 네, 부동산도 그닥인 것 같고, 당분간, 네, 잠깐, 네,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부는, 네, 코덱스 200을 매수를 할 거고,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할 거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